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 이제 막 개화하고 있고요. 네, 그 네. 안에서도 저희는 새로운 부가 어디에 몰리는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흐름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타야죠. 네. 뭐 네.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최원희 전문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원희 위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그 자료 같은 거 보여주실 때 조금 뭐 준비가 좀 안 돼 있으면 저희 제작진한테 늘 말씀하시면 저희가 잘 또 준비를 네. 해놓겠습니다. 네, 네. 컴퓨터 연결 한번 저희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최원희 전문위원님과 함께 메타버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부들이 만들어지는지 우리 네. 전문님께서는 메타버스 아주 관심이 많죠. 실제로 해보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네. 그 오큘러스 아 해보셨어요? 해봤다가 네. 예전부터 한 5년 전에도 이 VR 기계를 좀 빨리 사가지고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좀 약간 비도 약하고 네. 이 청룡 열차 롤러코스터 네. 이런 것도 멀미를 좀 하시는구나. 네, 잘 못하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기술 발전이 많이 됐나 싶어서 해보셨더니 오큘러스 최근 거 네. 사가지고 했다가 또 멀미 50분 한 15분 했다가 회복된 예 회복되는데 멀미 회복되는데 거의 2시간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되겠네 아씨. 네 아니 네. 그 그 부분을 제가 사실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네.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아무래도 이제 왜 어지러운지 나는 네. 왜 어지럽지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간단하게 조금 이게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제가 먼저 이제 저희가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눈앞에 있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쭉 당겨보세요. 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 같이 해봅니다. 자, 네. 여러분도 해봅니다. 자, 손가락을 하나를 놓고 쭉 네, 당겨봅니다. 이렇게 쭉 당겨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손가락에 초점이 눈이 안 맞는 부분이 그렇죠?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VR기기 든 AR 기기든 간에 스마트폰을 단순하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앞에 눈앞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초점이 맞는 지점까지 디스플레이를 보내줄 수 있는 어떤 광학계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볼록 렌즈를 넣으면 바로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도 한 1~2m 전방에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게끔 그런 효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디스플레이를 넣을 때 앞에 광학계가 있는 게 그런 원리인데 이번에는 이제 어지러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네. 예를 들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시면 또 해봅니다. 네. 자, 손가락을 딱 해봅니다. 네,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도리도리 머리를 이렇게 도리도리 손가락 어떻게 보이세요? 되게 선명하게 내 손이 그냥 똑같이 있는 것처럼 네, 보이시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머리를 가만히 있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손을 잘 안 보여. 흐려 보이시죠? 네.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 머리를 흔들면 잘 보이는데 네. 왜 손을 흔들면 이게 초점이 흐려지고 네, 신기하죠? 그렇네요. 안 신기하세요? 네. 사실 이게 바로 네. 그 전문님, 박세림 전문님께서 이제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바로 같은 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이 이제 시각적으로 네. 온 몸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시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는 와중에도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사실 귀 옆에 그 달팽이관이 있잖아요. 네. 요 안쪽에 거기 옆에 이제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쇠방울이관이라는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생긴 걸로 네. 내 몸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랑 눈이랑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캘리브레이션 보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머리를 내가 움직이면
얘는 눈을 바로 곧바로 보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도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듯이 네 맞습니다. 바로 네. 그거죠. 그래서 사실 카메라에서 OIS 기능이 눈에서의 이 전전기관과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OIS 손떨림 보정이랑 같은 원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VR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몸은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런데 VR를 끼면 외부 정보는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그 이만한 대형 스크린의 정보가 네. 롤러코스터를 타면 오르락내리락 하고 기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각 정보는 너 움직이고 있어. 네. 그러는데 이 전전기관은 너 안 움직여 이러는 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충돌이 브릿지가 생기는구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이거는 태생적인 문제네요. 인간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장 그걸 피해가려면 전문님께서도 아마 고정된 편안한 그런 수평선에 네. 바다 해변가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은 아마 어지러움을 못 느실 게 있어요. 그런 거 알고 메타버스 이걸 왜 해요? 그거랑 또 다르죠. 아, 왜냐하면 네. 이게 VR기기는 사실 네. 그런 몰입감을 위해서 만들기는 네.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가상 공간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스튜디오 같은 현실 공간 이런 곳을 이제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가상 공간에서 정보도 이용을 하고 네. 현실 공간의 정보도 동시에 이용하려고 메타버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VR 같이 이렇게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의 어떤 가상 공간만 이용하는 거는 메타버스의 굉장히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메타버스의 기기는 네. 이런 현실 공간이랑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가상 공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XR 지금 끼고 계신 네. 뭐 저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끼고 있는 이런 안경 형태로 글래스 형태? 네.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사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완전히 세계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 전체 네. 화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런 현실 공간은 내가 안 움직이면 얘도 안 움직일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뭐 피카츄가 뛰어다니든 네. 공이 날아다니든 그 정도의 움직임에서는 사람들이 너 안 움직여. 시각적으로도 너 안 움직여였고 전전기관도 너 안 움직여.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AR에서는 아마 AR 같은 이런 XR 글래스 형태로 전문인 끼시면 어지러움은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여튼 뭐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기기는 어쨌든 우리 인간들이 쓰기 편하게 계속해서 발전 뭐 할 테니까 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하고요. 네. 일단 뭐 얘기가 좀 디바이스 쪽으로 먼저 좀 가긴 했는데 먼저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네. 우리가 얘기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냐 뭐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융합하는 네. 그 세계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면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1992년에 뭐 소설 스노 크래시가 처음 사용했던 용어다. 크래시에서 처음 사용했던 용어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얘기는 너무나 많이들 아시고 식상하잖아요. 제가 이런 데 와서까지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먼저 그 지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사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혼합 현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처음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2014년에 오큘러스, 메타로 인수된 오큘러스가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걸 처음 세상에 내놓으면서 네. 그 해에 전 세계 키워드는 가상현실이었어요. VR이라고도 하고 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도 하죠. 근데 2017년에는 사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피카츄를 잡으러 포켓몬고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반짝 유행하고 말았죠. 네,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사람들은 또 증강현실이라는 표현, 네. Augmented Reality, AR 네. 이런 표현들에 다들 몰입을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우리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혼합현실이라고 네. 하면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윈도우 10을 새로 이제 OS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홀로렌즈를 네. 개발자 버전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네. 그리고 오디세이라고 하는 VR 기기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키워드를 이제 본인들의 어떤 플랫폼의 연장선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질세라 퀄컴이 2018년에는 우리는 확장현실로 가야 돼 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바일의 넥스트 플랫폼을 확장현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확장현실이 뭐예요? 확장현실도 사실은 가상현실과 이제 그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의 어떤 혼합 형태인데 네. 이 퀄컴이 주장을 한 거는 그러니까 오큘러스 같이 이런 VR 기기나 네.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AR 기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디스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손동작이라든가 제스처 인식, 뭐 사물 인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휴먼 인터페이스나 네. 아니면은 그런 사물 인식 같은 카메라 컴퓨터 비전 기술이랑 그리고 그걸 인식해서 이게 뭐다라고 알려면 결국은 인공지능 같은 간단한 게 네. 이런 모바일 칩셋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자기네들 칩셋은 이런 확장현실을 지원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키워드는 다들 비슷하잖아요. 증강현실이랑 가상현실이랑 합쳐놓은 어떤 뭔가인데 그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네들의 어떤 플랫폼의 연장선으로 혼합현실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고 네. 퀄컴은 또 반면에 자기네들 칩셋을 곳곳에 박으려고 확장현실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 Extended Reality라고 하면서 XR이라는 네. 키워드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보니까 엔비디아도 나도 칩셋 하는데 GPU를 하는데 GPU를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어떤 키워드를 갖고 나와야지 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일환으로 엔비디아가 2020년에 메타버스라는 30년 전 그 소설에 나오는 키워드를 갖고 나와서 10월에 자기네들 그 GPU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한 게 사실 이번 메타버스의 어떤 센세이션 시대 흐름의 어떤 시발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정말로 그게 이렇게 메타버스 뭐 증강현실, 확장현실, 혼합현실, 네. 가상현실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각 회사별로 네. 내가 우리 회사 거 뭘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잘 네이밍을 한 거예요? 사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엔지니어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같은 용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걸 자꾸 조금 뭐가 다르다고 네, 설명하려니까 네. 이게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별, 네. 다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저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나와 있는 책들이나 어떤 네. 뭐 가십 저널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들을 다 봐도 네. 사실 너무 모호한 거예요. 방금 정 프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를 개발을 하고 실제로 네. 뭔가 이제 활용을 하려면 그런 모호한 상태에서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메타버스는 오케이 뭐 이름을 따로 갖다 붙였던 어쨌든 뭐 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트렌드임은 뭐 이건 명확하죠. 부인할 수는 없는 것 네. 같고요. 그럼 이제 그거 하는데 누가 메인 플레이어가 되고 뭐 디바이스면 또 어떤 디바이스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키맨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그쵸. 돈이 어디로 흐를지 그렇죠. 대충 그쵸. 이제 감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뭐 산업의 대부분 꽤 많은 부분이 제조업이 있잖아요. 네. 모바일 그 휴대폰을 포함한 모바일 산업들, 부품 산업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런 이번에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서 우리가 그 기기에 대한 부분을 놓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실기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2017년에 그때 포켓몬고를 해봤을 때 네. 그 포켓몬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깨달았던 거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켜고 하면 대충 뭐 AR 되네. 네네네. 사실 그런 느낌 좀 받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빅테크들, 그 뭐 애플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라는 그런 페이스북의 이제 회사도 그렇고.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사실 스마트 글래스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이기도 네. 하잖아요. 이런 빅테크들이 사실 이런 XR 기기를 다들 어떻게든 확보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포인트죠. 네. 근데 사실 그 메타가 오큘러스를 처음 2014년에 아까 VR 기기를 출시했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피카츄 잡으러 다닐 때 애플이 조용히 2017년에 피카츄를 조금 더 우리 폰에서는 잘 잡을 수 있어, 멋지게 잡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XR 경험을 할 수 있는 AR 플랫폼을 OS에다가 껴가지고 같이 출시를 애플이요? 했어요. 네. 뭐였죠 그게? AR 플랫폼인데요. 요거는 기기는 아니고 네. OS에서 AR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예. 예. 그래서 AR 키트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어요. AR 키트? 예. 네.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그 AR 키트는 하는 기능이 그 AR 경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런 콘텐츠들이 조금 더 사실감 있게. 가상과 현실이 약간 혼재되는 상태에서 저런 종이컵이 가상일지라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런 느낌들을 만드는 그런 네,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글도 질 수 없잖아요. 사실은 글래스는 자기들이 먼저 했는데 그래서 구글이 이제 결국은 그전까지는 사실 VR에서 데이드림 옛날 박스형 VR 기기도 했었잖아요. 예, 예. 구글이 이제 그런 거를 급하게 다시 접고 그 우리도 안드로이드 OS에다가 AR 어떤 플랫폼을 넣어야겠다. 그래서 AR 코어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애플이 내고 한 몇 달 후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소비자용 일반 개인들을 대상으로 AR 글래스를 뭔가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막 크게 어나운서 한 적은 없잖아요. 네. 이게 아마도 얘네들은 이제 모바일의 플랫폼을 우리는 이미 기득권자야.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쟁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사실 구글은 2015년에 그때 그 구글 글래스를 출시한 다음에 네. 그 이후로 이제 접었었거든요. 접었다가 엔터프라이즈용으로, 그러니까 기업용 솔루션으로는 지금 그 하고 있어요. 구글 글래스를?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내에는 많이 시판되고 있진 않은데 미국이나 네. 유럽 쪽에는 기업용으로 많이 시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은 이제 그런 데서 충분히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도 좀 모으고 있을 테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뭐 빅테크들은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이미 이렇게 작년 10월 기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일찍이부터 이렇게 M&A든 아니면은 지분 투자든 이런 네. 식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생태계를 다양한 형태로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미 이제 준비를 해왔고 생태계가 레디되면 출시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사실은 저는 잠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가장 잠룡으로 이렇게 밀린 친구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모바일에서의 생태계 원래는 윈도우 C라는 걸 냈지만 사실 네. 아무도 안 쓰잖아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PC에서는 나는 강자였는데 내가 낄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이런 새로운 어떤 이런 글래스나 이런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이 오면 사실 기회를 또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까 그 표에서처럼 2013년에
사실 노키아를 인수를 했어요. 네. 노키아는 근데 옛날 스마트폰 2G폰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걔네들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가지고 네. 신기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글래스를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재밌게도 13년에 인수를 했다가 이런 광학 기술과 관련된 특허와 인력등만 남기고 다 다시 뱉었어요. 다시. 네. 네, 되게 재밌죠. 네, 그런 이력이 있는데 네네. 그런 광학계 기술을 확보를 한 이후부터는 홀로렌즈를 차근차근 준비를 한 거죠. 이제 그리고 걔네들은 또 장점이 그 PC 플랫폼인 OS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윈도우즈를 베이스로 해서 그 웨어러블 기기인 이런 홀로렌즈 이렇게 엮어서 전체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싶은 거죠. 모바일은 빼더라도.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오고 있던 와중에 최근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사람들이 어떤 비대면에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얘네들도 작년 21년 3월에 네. 자기네들의 어떤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이그나이트라는 그런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그나이트 2021에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이제 그 OS를 중심으로 그리고 홀로렌즈랑 엮어놨던 그런 생태계 거기에 이제 게임까지 포함해서 엑스박스까지 포함해서 그런 플랫폼을 그 애저라는 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 형태로 엮어서 기업용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미 판매 시작했어요? 네, 판매 그러니까 그 기존에 홀로렌즈 2는 이미 2018년부터 이제 개발을 해서 어나운스를 했고 작년부터는 일반인들한테도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이걸 산업용 솔루션이랑 엮어서 이제 자기네들은 좀 더 산업용으로 집중하겠다. 자기네들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랑 엮어서라고는 네. 그때 3월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솔루션을 메쉬라는 솔루션을 내서 협업 솔루션을 이렇게 같이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MS가 되게 무서운 게 아까 2015년, 16년 그때쯤 윈도우 10을 그 OS를 완전 다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사실 출시를 할 때 얘네들이 유니버설 윈도우즈 플랫폼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사실 이 용어가 되게 좀 이게 뭐야 이러실 텐데 사실 이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네. 얘네들이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더라도 하나의 자기네들이 앱을 개발을 하면 네. 모든 디바이스에서 워킹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플랫폼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포함하는 게 되게 좀 센세이션 했던 거는 네. PC에서 내가 코딩을 해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하면 그게 홀로렌즈든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스트리밍 게임도 안 되고 있었던 엑스박스까지 심지어 네. 같은 플랫폼으로 앱을 이렇게 포팅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근데 그림은 누구나 네. 다 그리겠죠. 네. 그림은 뭐 회사들은 다 그릴 거고 네.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데도 네. 자기네 그 뭡니까 그 있잖아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마 있는 네, 것 같은데 위버스, 네. 네 위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 회사들도 다 각자 자기네들의 메타버스라고 이제 얘기하는 네, 그 네. 플랫폼들을 나름 이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렇게 다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그쵸.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몇몇 핵심 아주 광범위하게 성공하는 친구들이 예를 들면 아마 메타 정도가 아마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메타가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를 아마 전 세계에서 한 세네 다섯 개 안쪽으로 아마 통일이 좀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누가 만들까? 아마 애플이랑 잘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구글 정도가 아마 만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는 당연히 이제 하나 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몇 개 정도로 이제 재편들이 아마 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기기는 우리 저 위원님이 보실 땐 기기는 어느 쪽이 제일 강자일 것 같고 그다음에 플랫폼은 어느 쪽이 제일 유력해 보이는지를 혹시 좀 지금 예측하기로는 어디가 좀 손에 꼽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조금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리든 뭐 네. 엄청난 뭐 유니버스를 그리든 간에 사람들이 사실 쓰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모바일에 나는 너무 익숙해. 그러면은 절대로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버둥을 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메타버스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고르고 OS를 고를 때 어떻게 네. 시작을 했나요? 스마트폰과 OS를 고를 때? 네. 스마트폰이 내가 더 예쁜 거 혹은 네. 내 쓰기가 편한 거를 먼저 고르고 그 안에 OS를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런 메타버스 상황에서 XR 글래스가 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아. 왜냐하면 특히나 스마트폰은 하물며 내 몸에 항상 붙어있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경이라는 거는 내 인상을 바꾸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정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보호용으로도 쓰고 계시지만 이런 어떤 안경의 용도는 사실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전자기기랑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요. 아, 내 몸에 무조건 제일 편한 게 최우선 과제가 되겠군요. 편하기도 하고 적어도 내 외모에 문제가 안 걸리는. 사람들이 안경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요. 근데 메타버스를 보통 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이제 안경 형태로 되면 밖으로 나가죠. 아, 돌아다니면서도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좀 패셔너블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메타가 사실 그런 부분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경 선글라스 업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라이방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룩소티카? 네. 아. 그 회사가 전 세계 선글라스의 명품 선글라스는 다 그 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아, 그래요? 이렇게 납품을 하는 형태거든요. 우리나라는 1001인데. 네. 1001 네. 아시죠? 아니요. 뭐죠? 아, 1001 모르세요? 네. 아, 안경이면 안경은 1001인데. 그래요? 네. 안경을 많이 안 써보셨네. 네. 네. 여튼 그래서 룩소티카를 메타가 어떻게 뭐 같이 협업하기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2020년이죠 벌써. 네. 2020년 9월에 메타의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네. 그 사람들한테 어나운스를 한 게 뭐였냐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더니 결국은 어떤 인터랙션을 위한 어떤 링도 해보고 반지도 해보고 뭐 손잡이도 해보고 다 해봤더니 결국은 안경이 제일 편하더라 라고 하면서 근데 안경은 지금 당장 해보려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배터리 이슈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네네네네. 너무 크고 막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니까 어떤 전 임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메타가 그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전 임직원한테 대상으로 우리의 아리아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시켜볼게. 1년 동안.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네. 그 아리아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좋아하시는 라이방. 레이반 디자인에 네. 그 선글라스 형태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카메라 두 개를 달고 그리고 어떤 모바일 통신을 할 수 있는 퀄컴 칩을 넣고 그리고 배터리를 어느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네. 음성 인식과 음성 스피커를 탑재를 시켜가지고 통신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네. 디스플레이 빼고는 다 갖춘 스마트 글라스를 전 임직원들한테 다 뿌린 거예요. 네네. 그렇게 뿌린 다음에 1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정보를 보는지를 네. 수집을 한 거죠. 약간 좀 감시 같은 느낌이 드시죠? 어찌됐건 걔네들이 그렇게 아리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레이반 디자인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쓰고 다니는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1년이 딱 지난 시점이 작년 9월이었죠. 네. 얘네들이 전 사실 1년 지났으면 얘네들 데이터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공개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공개는 싹 안 하고 그 대신 그 임직원들한테 그 나눠줬던 그런 실험적인 그 글래스를 299불로 일반인들한테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나
여기 계신 정부로님이나 네. 전무님도 온라인에서 얘네들의 레이븐 스토리라고 이름으로 얘네들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없는 스마트 글래스를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그건 그럼 카메라 달리 없고 네. 소리 통신할 수 있고 네. 고기능이에요? 고까지입니다. 몰카 아니야? 그냥 안경 몰카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네. 이게 기기 법상 이게 아마 정상적인 판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예. 우리가 네. 옛날에 구글 글래스도 똑같이 네. 그 도찰의 우려 때문에 그 사생활 보호 때문에 사실 판매는 어려웠거든요. 네, 네. 같은 이슈로 현재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떤 얘네들은 이런 식의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뭐랄까 단계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어떤 시범적인 네.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던 거죠. 일단은 그 디바이스가 먼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디바이스가 멋지고 아니면 내 눈에 굉장히 내 몸에 굉장히 편안한 네. 그게 일단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다. 워낙 네. 오랜 시간을 내가 착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디바이스는 현재는 누가 되게 뭐 앞서 나간다고 하긴 좀 어렵죠. 어쨌든 메타라는 데가 그 룩소티카랑 잘 협업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애플은 지들 마음대로 아마 디자인 하나 네, 뽑을 것 같고 그럴 거라고 다들 짐작하고 있습니다. 애플 디자인은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느낌이 그쵸. 안 나왔지만 아직. 근데 다들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은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아니구나 올해 하반기쯤에 나올 거다라고 나온다. 짐작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아까 전문의께서 어지럽다고 말씀하신 네. VR 형태로 나올 겁니다. 아. 네. VR 형태로 먼저.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저 같은 이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거 나와서 과연 뭐 센세이션 일으킬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그 메타처럼 그런 네. 안경 형태로 나와야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자랑도 하고. 그 시점은 대충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러면? 지금 23년이나 4년 정도로. 아, 내년 후년? 네. 아, 굉장히 네. 멀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디바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킬링 무슨 저 소프트웨어가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킬러 뭐, 앱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그거는? 사실 그것 때문에 네. 다들 이제 기업들이 기술이 사실 아예 없어서 네. 양 개발을 안 한 것도 있지만 그 킬러 앱이 뭘까를 못 찾아서 사실은 네.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메타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은 이미 이런 그 글래스를 개발을 했잖아요.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근데 메타는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네들은 뭐 페이스북도 있지만 네. 왓츠앱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 어떤 그런 소셜 왕국을 이미 네. 갖췄어요. 그렇지만 이게 얘네들은 그걸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이런 그런 그 XR 기기나 아니면은 VR 형태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소셜을 이미 만들었어요.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네. 호라이즌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예, 거기에서 호라이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예, 네, 네. 하고 그런 호라이즌은 원래 걔네들이 만든 거는 VR 기기를 꼈을 때만 접속할 수 있게끔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너무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전무님처럼 꼈다 하면 어지럽다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거기를 접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셜 플랫폼이 되겠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만들을 걔네들이 캐치업을 하고 작년 한 중반쯤에 이 호라이즌을 일반 PC에서나 모바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끔 풀어놨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안 쓰죠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준비는 차근차근 하고 있다 일단. 근데 아까 애플은 디바이스를 팬시하게 만들 준비는 했지만 네. 1차적으로는 VR 같은 그런 기기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 후속으로 이 안경형이 네. 나가는 걸 단계단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뭐 킬러 앱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약간 네. 인스타가 좀 발전된 형태로 있으면 그쵸. 내가 좋아하는 뭐 아니면 내가 이제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이제 영상이나 사진들이 쭉 있고 내가 한번 눈 깜빡이면 이제 다음 사진 넘어가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괜찮겠네요. 그게 사실 스냅챗
아시죠? 네. 예, 스냅이 그런 걸 추구를 하면서 스냅챗을 할 수 있는 AR 글래스를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아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광학계라든가 이런 글래스 업체들 M&A를 엄청 하고 있어요. 네, 스냅도. 네, 네. 근데 사실 애플도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디바이스에 대한 로드맵은 명확한데 거기에서 뭘 킬러 앱으로 넣을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근데 뭐 한 가지 이 얘네들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는 메시지는 있는 거는 아마 애플 아이폰도 그렇지만 태블릿에 아이패드에서도 TOF라고 공간 3D 공간을 스캐닝할 수 있는 센서들을 넣었잖아요. 네네네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는지를 얘네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향후 여기에다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건지 네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킬러 앱 뭐 이런 거라면 네. 우리가 옛날에 잡지 네. 잡지에서 이제 성인물 네네네. 네. 성인물을 봤다면 네. 그 인터넷이 발전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제일 뭘 많이 봤어요. 결국은 성인물이에요. 아. 인터넷 그죠? 성인물 네. 사진 뭐 이렇게 막 보고 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애들 못 보게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 넘어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인물을 보는 게 너무 편해지면서 아. 스마트폰이 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게 메타버스로 가는 그 디바이스의 킬러 앱은 역시 성인물이다. 역시나 성인 앱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VR 기계를 이래 해보면 네. 이제 성인물을 봤을 때 그쵸, 남이 바로 앞에 모르죠. 뭐 그렇죠. 네. 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쪽 시장도 결국은 성인물이 막 치고 들어가면서 아. 이 시장이 발전을 하겠구나. 그럴 그런 수도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아, 일본이 네. 다시 한번 제도역 하나요 그러면? 일본. 일본은 사실 그래. 그런 부분은 맞아요. 확실히 앞서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정희 네. 회장이 손정희 네. VR 기계에다가 네.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는 그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네. 결국은 이 VR로 통해서 네. 성인물을 또 부각시키면서 그게 벌써 4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 아니 성인물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레이턴시 때문에 막 어지럼증 네. 느끼는 게임보다 네. 성인물은 조금 빨리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상하게 그 시장도 안 열리더라고요. 아 너무 답답하셨던 네. 모양이죠. 아, 빨리 열려야 되는데 시장이. 그래서 약간 네. 이 시장이 아직까지 이 스탠다드가 안 정해지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네. 뭔가 이게 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어지럼증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 좀 멀었나 아직?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사실 그게 조금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 이게 작년에 그 통계낸 VR 기기만 뽑아놓은 시장 점유율 자료인데요. 이게 사실 2년 전만 딱 넘어가면 여기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이 있었어요. 네. 꽤 많은 포션으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인물 이런 게 플레이스테이션 VR이 있을 때는 플레이스테이션 기반으로 사실 꽤 많이 일본에서는 성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는 이게 오큘러스가 페이스북 기반으로 참 오큘러스 그러니까 메타가 오큘러스 기반으로 워낙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혹은 아니면은 또 반면에 소니가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있으면 주춤하는 상태에서 네. 점유율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메타가 이미 전 세계 그 점유율이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저는 이게 보면서 결국은 어떤 초반에 네. 그 플레이스테이션 VR을 막 줄 서서 사고 막 그랬던 사람들도 네. 지금은 다 1위로 넘어왔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사람들이 네. 더 저렴하게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는 기업으로 수렴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좀 했는데 네. 오큘러스가 그런 성인물까지를 다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성인물 네. 콘텐츠가 많이 네. 나와 있었거든요. 네. 뭐 제가 솔직하게 본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어떤 느낌이냐면 네. IMAX 영화관 가서 성인물을 보는 느낌인 거죠. 아. 그래서 뭐 네. 그닥 그닥? 아니 이렇게 몰래 볼 때랑 아. 네. 네, 이렇게 네. VR을 끼고 보면 네. 이 전체가 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아니, 거인이 이 앞에 있는 거죠. 아, 그게 또 이게 내 시야를 전체를 막고 있다는 거는 아,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네. 우리는 야동을 볼 때 뭔가 이렇게 저 사주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오는지 누가 문을 여는지를 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 몰입형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조금 그 민망한 상황들이 연출될 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썩 좋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오큘러스 퀘스트 2나 최근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애플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시스루라고 해서 원래는 AR 글래스처럼 이렇게 안경이면은 아. 굳이 내가 뭘 안 하더라도 컨텐츠랑 이게 외부 환경이 그냥 보이잖아요. 네. 근데 퀘스트 2랑 이제 나중에 나올 애플의 그 XR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면 바깥 환경이 카메라로 촬영이 돼서 눈 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겠군요. 이렇게. 네, 이걸 막 벗지 않더라도 네, 그 기능은 버튼을... 있었어요. 네, 네. 네. 엄마 왜 왔어? 네, 안경 쓰고도 얘기할 네.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온다는 거지. 네. 네. 아 저희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네. 우리 연구님 모실 때는 제일 핵심은 기기다. 기기 맞습니까? 네, 저는 메타버스 시장이 열릴 때 네. 핵심은 첫 번째는 기기.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미 다양한 메타버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뭐 가상 아이돌이 나온다 해도 우리가 만약에 콘서트를 가상 아이돌도 콘서트를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스크린 안에 있는 아이돌이 네. 열심히 이렇게 뛰어논다고 해봤자 내가 집에서 보는 거랑 뭐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거기 입장하는 뭐 옛날에 응원봉 사듯이 입장할 때 그런 이런 XR 기기를 한 명씩 이렇게 나눠준다면 그걸 끼고 앉아 있을 때 내 앞까지 걸어와서 공연을 한다는 네. 그런 느낌을 만든다면 네. 혹은 우리가 실제는 없지만 이걸 끼고 봤을 때는 온갖 그런 이펙트들이 나타난다면 사실 그거는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 보니까 네. 이게 어쨌든 이 몰입형이 만약에 된다면 이게 그냥 화면에서 볼 때 지금도 이제 일부 뭐 이렇게 인터랙션이 되는 네. AI 등 기술로 해서 뭐 스타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능은 할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이런 몰입형이 되면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는 그쵸. 돈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런 AI 기술과 인터랙션이 가능한 어떤 기술 거기에 이제 몰입형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거는 또 다른 어떤 뭐 부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시간이 많으면 더 설명해 주시면 좋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을 또 정리하셨군요. 네. 여기. 머니 무브스 투 메타버스 네. 돈이 되는 메타버스라는 제목으로 또 콘텐츠를 또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이 세계가 점점 이제 메타버스가 네. 중요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네. 관심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최원희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